옷차림 따뜻하게 하셨나요? 겨울추위가 심수를 그만둔 줄 알았는데 오늘 찬바람과 함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오늘 배워볼 우리말은 바로 그만두다인데요. 아시다시피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한다라는 뜻이죠. 그럼 여기서 문제, 고만두다, 관두다, 간두다 중에서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없습니다. 모두 맞는 말입니다. 그럼 두 번째, 그만두다의 준말은 이 중에서 무엇일까요? 관두다라고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정답은 간두다입니다. 관두다는 그만두다보다 작은 느낌의 말인 고만두다의 준말입니다. 우리가 일이나 행동을 그만둘 때 흔히 집어던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두다의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꾸물이다.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다라는 뜻이고요. 반둥건둥하다.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도에 성의 없이 그만두다라는 말입니다. 내일 낮부터는 겨울추위가 심수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단어 한번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